좋아하나? 이건 삐뚤빼뚤 적어내려간 청춘들의 이야기. 2019년 원하던 대학에서 합격 소식을 받고 기뻐하던 그의 봄은 내게 유독 따뜻했어.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던 캠퍼스. 난 아직 그때의 도서관을 기억해.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과제를 하던 어느 날, 내 자리에 앉아있던 너를 처음 보게 됐어. 안녕, 반가워. 처음엔 단지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지.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, 책상에 남겨진 너의 인사를 보게 되고, 네가 나에게로 와서 인사를 건넨 순간, 넌 나에게 꽃이 된 거야. 묵묵히 나를 응원해주는 얼굴 없는 너에게. 내가 동아리 합격 소식을 확인했을 때, 과제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, 시험 공부 때문에 에너지 음료를 달고 살아야 했을 때, 그 모든 순간을 얼굴 모를 너와 이 도서관에서 함께 했어.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서서히 도서관을 가던 발길이 줄어들고 널 만나기 어려워져 아쉬워하던 중, 21 대학생이 되어 모든 걸 갖겠다고 덤비던 시절이었어. 비록 그때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진 않지만, 21에 만나 25이 될 때까지 이 도서관을 얽힌 추억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겠지. 그리고 이 도서관과 함께할 수많은 이들이 우리 같은 인연을 만났으면 해. 그의 도서관을 그들만의 추억으로 물들이도록. 안녕, 언제라도 반가울 나의 도서관.